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데디 몽키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 혹은 몽키 테니스 네, 회원분들을 위한 또 유튜브 최초죠. 유튜브 최초. 최초 좋아합니다. 우리 네, 레드 몽키님의. 예, 예. 네. 아니, 데디 몽키도 좋아하잖아요. 최초. 제가 하는 길이 최초이기 때문에. 아, 네. 뭐든지 하는 강의가. 네. 아니, 강의도 그렇고, 뭐, 제가 뭐,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네. 제가 살아가는 게 다 최초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오늘의 최초, 뭐, 여러분들이 벌써 제목을 보신 것처럼, 운동신경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예, 네, 특별 뭐, 강의입니다. 근데 없다고 말씀하면 좀 그렇고요. 좀 네. 둔하다. 예. 많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이게 둔하다도 들어가고 길을 잃었다는 이제 길을 잘못 들었다. 아, 예. 요 길인데 길. 요 길로 가다가 나중에 점점 멀어졌다. 이런 아, 길을 잘못 들었다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어요. 아 근데 그 길이라는 거는 생각을 잘못해서 하는 길이고 판단을 네. 잘못해서 하는 길이고 운동 신경이나 이런 것들. 예. 이게 왜냐면 네네. 제가 이런 운동 신경을 잘 이렇게 운동 신경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뭐 단어 선택으로도 이렇게 뭐 길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제가 좀 더 그 사람이 상대가 좀 기분 덜 나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 덜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제 기준에서는 요게 조금 요 부분에 운동신경이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 네네. 제 기준에는 제가 이제 군대를 국군 체육부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랑인가요? 아니, 자랑은 아니죠. 자랑은 뭐 메달 따서 면제 받았어요. 자랑인데. 아, 예, 예. 그런데 거기 가면 예, 예. 국군 체육부대라는 곳에 가면 한 400명이 정원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운동선수잖아요. 근데 웃긴 게 우리 테니스 종목에서도 그렇지만 테니스는 정말 잘 치는데 딴 종목을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있죠. 많죠. 테니스는 국가대표급인데 축구 시켜놓으면 헛발질하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운동신경이 있다고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됩니까 이게 좀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런 거를 직접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국군체육부대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정원이 7명이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못했어요. 네, 워낙 좋은 훌륭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좋은 분들이 근데 제가 테니스는 비록 못 쳤지만 다른 종목에서는 제가 제일 잘했어요.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그런 어느 정도 이런 거는 테니스에 비해서 그 선생들보다 같이 있었던 팀원들보다 더 잘했던 적이 있고 테니스부에서는 테니스는 잘 쳤지만 다른 종목을 진짜 뭐 축구하면 개발 개발이라 그러죠? 그렇죠? 공을 제대로 못 차고 그죠? 네, 맞아요. 그런 거는 그런 딴 종목을 못하는 선수들을 봐서 저는 운동신경이 있다 이런 걸로 이제 그런 뜻을 이제, 맞아요. 예, 이제 말을 좀 바꾸고 싶다는 거죠. 아, 맞아요. 길을 잃었다. 아 길을 잃었다. 예, 길을 잃었다. 예, 왜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코치한테 배워도 예, 예. 그죠? 어떻게 사람이 교육생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로 또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 저도 참 저는 근데 그 레슨 하러 처음에 오시면은 그 회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 운동신경이 있다 없다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신경은 사실 뭐 테니스라는 종목 자체가 좀 조건이 많아요. 그죠? 리듬감도 있어야 되고 네. 스텝도 잘 맞춰야 되고 그다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되게 많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떤 운동신경이 없더라도 어떤 분은 움직임은 둔하지만 또 부드러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또 부드러움은 또 둔하지만 또 움직임이나 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게 맞습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그 운동신경이 어떤 분들은 보면 없다고 말씀드리면 되게 그걸 되게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생각을 한 게 정말 운동신경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데디 몽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갈 길을 길을 잃고 헤맸다고 해야 돼. 길을 잃었다. 예. 네. 길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네. 왜냐면 아무래도 데디 몽키님은 중상급자 아니죠.
중상장 분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아니야, 근데 길을 잃은, 거, 잃은 분들은 다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어느 부, 어느 레벨에서 잃었는지가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초급자. 어차피 초급자의 이런 어설픈 부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중상급자도 그런 거 똑같은 부분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공을 테니스를 오래 쳐서 뭐 10년, 20년, 30년 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의 길을 알게 되고, 그죠? 그 와중에 그렇죠. 조금 이게 이런 컨택적인 부분이 뛰어나서 좀 더 수준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초보자처럼 허접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죠, 저한테. 가다가 못 고쳐서 저한테 옵니다. 아, 결국은. 네, 네. 또 막 화를. 가죠. 아, 너무 센스가 없다. 센스가 없다. 네. 그렇죠. 여기 올게 아니고 센스 학원을. 센스 학원을 그러신 게 나을 것 같다. 아, 센스 학원. 네. 아,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 참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연구하다 보면. 참 그게 성향이 되게 좀 성향 때문에 성격 성향 때문에 자라온 환경 자라온 환경 뭐 그런 자라온 환경이 뭐 가난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부모의 영향력을 받는 경우가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절에서 태어나면 풀밖에 못 먹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고기를 나중에 뭐 먹으려면 먹을 줄 모르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봐요. 혹시나 여러분, 이건 정말 수많은 분들 대상으로 제가 한번 진짜 물어본 거예요. 여쭤보면 혹시 어릴 때 뭐 이런 운동하는 거나 뛰어놀거나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셨죠? 물어보면 거의 다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저는 부모님을 여쭤보죠. 혹시 부모님들이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시죠? 부모님은 건들지 않는 게 더 안 좋아요. 아니, 가족은 건들지 마세요. 아니, 건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성향은 부모를 좀 닮는 경우가 많죠,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희 애들을 키우고 지금 뭐 우리 대대모님도 애를 키우고 있지만 네. 그 부모의 그런 어릴 때부터 환경에서 부모님이 그런 운동을 좋아하시고 뭐 이런 배드민턴이라든지 여러 이런 움직임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배웠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그렇죠. 그런 활동적이죠.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집에 책을 좋아하신다든지 너무 이렇게 좀 활동적이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 자녀들도 좀 약간 그런 걸 비슷하게 성향을 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은 해보지 않았던 거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뭐 영어학원을 가서 그죠? 영어학원 가서 정말 물론 뭐 다른 사람들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기본적인 영어를 봤을 때는 저희는 갔을 때 되게 버벅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어릴 때부터 저희는 뭐 그 정도의 수업을 좀 그죠? 형님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많이 안 했죠, 그죠? 안 했죠. 네. 그날 공부하기 싫어서 운동을 했죠. 아, 네. 아 저는 그런 거 저는 아닙니다. 책을 보면 잠이 와가지고 아. 네. 책을 보니까 자꾸 저 학원에 앉으면 자꾸 저 문 밖으로 나가고 싶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영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성향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뭐.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부끄러울 필요가 전혀 없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움직이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 많이 안 해보셔서 네. 지금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하시면 대부분 이제 뭐 중년이 돼서 하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 주부가 되신 상태에서 또 하시는 분도 많고 이제 뭔가 취미를 가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테니스란 종목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 네, 자부심도 네. 가지셔야 되고,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운동, 갈 길을 잃으신 분. 헤매고 계신 분들. 헤매시고 계신 분들. 근데 저희가 또, 우리 얼마 전에 또 개나리부를 네. 위한 또 강의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근데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개나리부, 여성으로서 운동, 테니스가 불리하고. 네. 근데 길을 잃으신 분들도 뭔가가 뭐 해석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뭔가에 이제 이런 사람 환경이나 그것 때문에 이 테니스라는 종목에서 길을 잃고 계시는 분들 어차피 이 문제점은 거의 비슷한 데서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치고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운동신경이 없는 분들도 저희가 많은 이런 노하우와 연습 방법과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로 다 책이 약간 또 따라 붙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 붙으셔야 됩니다. 같이 가시죠. 아, 요즘 계속 우리 데디몽키 님이 자꾸 개그에 지금 재미를 붙이셔가지고 회원들이 지금
저희 테니스상에서도 그렇고 지금 대구 분들은 저희 볼 때마다 너무 재밌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또한 요즘 촬영하는 게 너무 즐겁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개그로 빠지는데 예. 좀 인정을 받은 개그죠. 아, 제가 그래. 저 경기도에 있을 때는 연예인들이 네. 다 제 멘트를 보고 가서 또 아, 하기도 했거든요. 아 맞다. 네, 그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검증 받았습니다. 이 정도는 뭐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슬슬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다시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운동신 아 그 저는 자꾸 계속 이렇게 나오죠. 운동신경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저희 좀 이제 좀 단어를 좀 정합시다. 아, 길을 뭐, 잃으신 분들. 아 길을 잃으신 네, 분들로 할까요? 우리도 네. 국제적으로 미아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행 갔다가 여행 갔다 패스포를 잃어버리고. 아 그죠 그죠. 대사관 갔는데 대사관 영어 안 되고 나오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죠. 네. 우리도 딱 단어를 정하죠. 네. 길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이제 보면 그 저는 정답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좀 더 원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시면 맞습니다. 예, 그죠? 네. 어느 쉽게 테니스를 따라 충분히 좀 시간이 그게 대리몽기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렇죠. 진짜 정확하게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요거는 뭐 신뢰가 안 됐으면 좋겠지만 네네. 그런 길을 좀 잃고 헤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진단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좀 이게 코칭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네, 맞아요. 왜냐면 뭐 명확하게 뭐 그런 게 있죠. 사제지간에도 그죠? 사제지간에도 궁합이 맞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뭔가 이게 그런 건 어디서 자꾸 그래 들어오나요? 뭐 공부를 하나요 따로 언제 그런 거? 뭐 저녁에 뭐 제가 야학도 뛰고. 야구도 뛰고 뭐 저 네이버에 지식인 또 답도 달아드리고 답도 달아드리고 교수로 또 활동하고 있고 하버드 교수니까 네, 하버드 교수니까요. 네, 네. 그럼 얘기 끊지 마세요 지금. 아, 알겠습니다. 까먹었잖아요 지금. 뭐라 네. 그랬죠? 사제지간에도 이제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듯이 나의 이런 잘못된 그런 이 방향을 못 짚어주는 짚어주지 못하는 그쪽으로 맞아요, 맞아요. 이제 좀 이게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하는 코칭은 조금 바꾸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 아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예. 내가 이런 자세로 계속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자세도 바꾸셔야 되고. 맞아요. 이제 뭔가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자꾸. 예, 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운동신경 갈 길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예, 갈 길을 못 찾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뭔가 좀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대부분 몸이 좀 뻣뻣하고, 그죠? 그 다음 또, 좀 스텝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스텝적인 부분들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데디몽키님과 제가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 뻣뻣한 동작과 그러니까 스텝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동키님은 길을 잃고 헤매시는 분들이 이렇게 네. 오시면 예, 네. 레슨 받으러 오면 네네. 뭐 어떤 동작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이런 그 이런 길을 좀 찾아주나요? 저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제 그 영상도 올렸지만 입문 마스터 5단계라는 것도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체계적인 부분들을 운동신경 없는 분들이 뭔가 그런 체계적인 부분을 좀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을 때 네. 스윙도 마찬가지 스텝도 마찬가지 이게 왜 반복적이냐면 해보지 않았으니까 네. 해보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문 마스터 5단계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기본적인 체계적인 스텝들로 저는 그 사람들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 좀 연습을 많이 시키는 그런 레슨 티칭을 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 또 타이밍감도 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그 다음 스윙에 대한 원리도 조금 쉽게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분들한테 레슨 끝나고 나면 절대 집에 안 가게 합니다. 그걸 보고 제가 그 하루에 주는 할당량을 꼭 해야지만 갈 수 있도록 하죠. 감금인데요.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 또 얼마 전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 레슨자 중에 집에서 웬일이라는 얘기를 했대요. 이때까지 테니스 레슨 배우기 전에 골프도 한 달 만에 그만둬버리고 수영도 한 달 만에 그만둬버리고 뭐 요가도 한 달 만에 그만둬버리고 헬스도 한 달 만에 그만둬버리고 뭐 하는 운동마다 한번 이제 사회에 이제 초년생이고 뭔가 이제 또 직장도 다니면서 운동이라는 걸 하려고
배웠는데 다 취미도 못 잊고 전부 다 운동신경 없고 윤성도 없으니까 다 그만뒀대요. 근데 테니스 지금 벌써 지금 한 8개월째 하고 있고 테니스를 너무 재밌어요. 물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자꾸 길을 잃으려고 딴 데로 가. 아, 본인도 거기 되게 만족하고 부모님도 놀란대요. 어떻게 운동을 그렇게 오래 하는 거 처음 봤다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는 이제 자꾸 보니까 아 이게 또 정답일 수도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죠. 우리 대리몽키님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저는 지금? 제가 뭐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레슨을 누군가를 가르쳐 보니까 자질이 뛰어난 사람보다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죠? 많죠. 길을 많죠. 제대로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더 많아서 네네. 앞전에 제가 강의했던 뭐 잭나이프라든지 아니면 키네틱 체인을 바로 잡는 법을 네네. 그런 특화된 동작들을 저는 이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동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뭐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않고 주입식이죠. 네. 왜냐면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그렇죠. 특정된 맞아요. 동작으로 인해서 맞아요. 하는 게 제가 가르쳐 보니까 그게 더 빠르고 네네. 서로 간에서 들어서도 안 받고 네, 맞아요. 계속 막 속이 경는 것처럼 계속 맞아요. 못 알아듣고 이럴 바에는 제가 이런 동작을 해보세요로 또 그런 영감을 느낌을 주는 거죠. 맞아요. 네. 운동이라는 종목은요 절대 머리로 외워서는 안 됩니다.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그런 좀 공부 쪽으로 이제 좀 이래 잘하신 분들 보면 이래 레슨 할 때 티칭하면 막 외우고 있어요. 뭐 제가 막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막 머릿속으로 이건 1번 뭐 2번 외우시면 안 된다고. 물론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걸 몸으로 익히는 게 그렇죠. 몸으로 익히는 방법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몸으로 주입식이 되게 중요하죠. 교육이.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몸을 주입을 하고 이제 이론상으로 알고 몸으로 해서 조금 그런 동작을 좀 이해를 하고 나서도 그 동작이나 그런 느낌이나 그런 자세나 이게 몸에 배기는 데까지 오래 걸리죠. 3개월을 맞아요, 걸린다고 맞아요.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근육이나 이런 습관이나 바뀌는데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우리 몸에 길들일 때 최소 50일이라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또 TV에 나왔어요. 과학적으로. 50일 정도를 꾸준하게 그 동작을 반복하면 내 몸에 배긴다. 라고 익숙해진다. 익숙해진다. 그게 한 50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이런 테니스 칠 때만 해야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저는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한테. 맞아요. 포인트 자세를 바꾸러 왔다. 너무 안 돼가 포인트 막 이러시는데 이걸 이런 자세를 바꾼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워낙에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레슨 할 때는 돼도 당장 게임이나 스트로크 칠 때는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몸에 안 익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나오는 동작들은 급한 상황에서는 자꾸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우리 길을 잃고 헤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넉넉하게 생각하시고 연습에 임하시고 테니스는 운동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그래도 길을 잃었는데 딴 데로 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